안녕하세요. 통화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경우, 그런 정적분을 포함한 식에 관련된 처리법,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예. 네.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 끝, 위 끝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요. 일치시키는 그런 변수 값을 우리가 대입해 주세요. 그 결과가 항상 얼마니까?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아래 끝, 위 끝 일치시켜서 그 결과가 0인 걸 이용해 먹을 것. 다음에, 뭡니까? 양변 해당 변수를 미분해서요 정적분 기호를 날려버린 상태로 문제를 처리해라. 그렇죠? 양변 미분할 것. 이해갔지? 문제 풀어갑니다. 아, 함수 fx가 있는데요. 함수 fx는 다음과 같아요. f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요. x까지 eat 플러스 1 dt eat 플러스 1 d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f'3이 19일 때 상수니까 f'3이 19일 때 이때 상수 a값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왔죠. 봐, 지금 적분변수가 뭡니까? t가 적분변수야. t가 적분변수. 근데 상수 a니까 a는 상수니까 어차피 얘는요 t로 적분하면은 적분한 상태에서 a는 상수고 t자리에다가 x 넣고 0 넣고 빼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에 관한 식으로 떨어지는 거야? 당연히 적분간에 변수인 x가 있어서 x에 관한 식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독해가 돼야 돼. 알겠어요? 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t로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t자리에다가 x 넣고 0 넣고 빼주는 게 우리 정적분 계산이잖아. 해주면요 어차피 a는 상수고 x가 남겠네. 따라서 x에 관한 식으로 떨어진다. 그렇죠? 적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지? 하여튼 이 상태에서 저걸 권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를 t로 적분한 다음에 넣고 놓고 빼서 계산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겠죠. 뭐 이거 그렇죠? 나오는데 좀 더 현명하게 구해볼까? 현명하게. 왜요? 지금 정적분을 포함한 식인데 요거 잘 봐. 요거 적분간에 변수인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첫 번째 1번 구체적인 번호까지 붙여주는 이유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알겠어? 잊지 마. 1번 x에다가 0 대입해보세요. f0죠? 왜? 0 넣으면 0, 0. 그러면 무조건 얘가 뭐든 간에 그냥 0이라고. 0. F0은 0이라고.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체크해 주세요. 얘랑 얘랑 일치시킬 수 있다면. 다음 두 번째. 미분합니다. F'3 3이니까요. 우리 사실은 미분하기 필요했었네. 미분해주면요. F'X는요. 야, 이거 이렇게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는 F'X 당연히 되겠고. 우변은요. 예. 네, 바로 X를 살롱 끝. 알고 있죠? 따라서 EAT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아, 미쳤어요. EAX 플러스 1, 그쵸? 이거 equal. T 자리에다가 X만 살롱 넣어주면 되는 거지. EAX 플러스 1. 왜 그런지는 이미 다 강의했어. 이론 때건, 요 앞선 강의에서건 간에.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굿. 이때, F'은 삼각고라고 했는데, 어? 결론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있던 A가 문제네, 그쵸? A요. A 값 고라고 했는데, 어, 이거 써먹으면은 미지수 하나씩 하나, 뭐야, 이거? 이 문제는요, 이것도 별 필요가 없었어. 그쵸? 필요가 없었지만 늘 체크하세요. 알겠어요? 강하게 얘기한다. 이게 지금 필요가 없지, 이 문제에서는. 그래도 체크하는 거야. 어떤 때, 적분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알겠어? 따라서 끝났네요. 여기다가 3 넣어주면 얼마나 넣어주면요. 예. 6a 플러스 1이요. f'의 3값이에요. 이게 19죠? 넘기면은 18. a는 얼마입니까? 3 나오네요. a가 참, 우리 참 정답은 a는 얼마? 3. 예, 그냥 뭐, 그냥 아주 쉬운 문제였네요. 그쵸? 다음 몇 번? 2번. 됐습니까? 굿. 지워버리고.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fx가, 너무 간단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저거 그냥 적분했어요. 저 일단 eat를 t로 적분해서 이렇게. 어, t 적분하면 at제곱, 플러스 t하고, 0하고 x하고 해서요. x 넣고요. ax의 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어, 0 넣고 뺄 게 없어서, 어, fx는 이거였네. 어, fx 이건데, f'x로 해서 이거 미분했더니, f'x는 어, EAX 플러스 어 힘들다 그치? 어 힘들어. 나 3 집어넣으면은 F'3은요 6A 플러스 F'3이니까 그게 19니까 A는 3 맞았죠? 잘했죠? 에이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간단하니까 이렇게 띵띵띵 풀어도 되지만 전식이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요 반드시 첫 번째에 풀었던 풀이법대로 이렇게 간결하게 그냥 바로 끝나잖아. 간결하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즉시 어떻게 돼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정적분 포함하는 등식 나오는 순간에 적분간의 상수함수가 변수가 들어있는 걸 파악해서요. 이런 방식대로 푸는 게 훨씬 더 간결하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복잡해지면은 지금은 간단하니까 응응 열심히 풀어가지고 기뻐요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냐? 아 어떻게? 저 이론대로 저 원리대로 양변 미분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풀어 갑니다.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래 거 뒤끝을 못 맞춘 상태가 됐네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xx 플러스 1, 형, 얘가 한 살 더 많아요. 윗끝이 아래 것도 한 살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형의 나이를 이번 생에서 역전시킬 수는 없어. 같아질 수도 없어. 그렇죠? 한 살 더 많으니까 x가 변하면 얘도 하나 더 많아. 같게 할 수가 없다고 적분간의 변수가 있지만. 따라서 이런 상태 문제라면요. 1번은 써먹고 싶어도 써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뭐 써먹어. 항상 x가 뭐가 되는 간에 얘가 1이 더 많기 때문에. 알겠어요? 같아질 수가 없어. 응? 그 상태에 대해서 1번 안 쓰고 그러면 2번만 쓰면 되겠죠. t3dt요. t3dt. 아,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때에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요. ft f'인가요? f'x dx요. f'x dx. 이걸 구하래. 한마디로 f'x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됐죠? f'x 구하는데 자, 주모.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 이전 강의 때에도 선생님 이 강의 이전 강의 때에도 한 번 더 언급해 줬고 이론 강의 때도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높아지면 다시 한번 제발 부탁인데 이거를요 적분해야지 4분의 1에 t4승 한 다음에 x 플러스 넣고 빼줘가지고서 fx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다시 미분해가지고 f'x 구해서 넣어주고 이 형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겠어? 여기 하지 마! 막 그냥 알겠어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귀찮고 또 하다가 또 본의 아니게 계산 실수할 수도 있고, 그쵸? 엉망진창. 어이! 이렇게 하자고! 이거 연습했잖아! 미분 때려!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끝났죠? 이런 건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솔브하기를요. 솔브할 것도 없지? 왜? 이게 잘 돼 있다면, f'x는 이거 적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분한 다음에 다시 또 넣고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t자리에다가요? 샬롱샬롱! ft! 마이너스 뭐예요? ft 또 ft 자리 t자리에다 fx 플러스 1 또 fx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원래는 속미분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속미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시 한번 이걸 이렇게 해줄까? 요 놈을 깔끔한 요 놈 선생님이요 gt라 이거 gt 스몰 gt라고 하면요 이제 large gt에다가 large g x 플러스 1 마지막 한 번 더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렇죠? 얘를 스몰 gt라고 하면은 적분해 놓고서 라지 x 플러스 빼기 라지 x가 이 정지분 결과지. 이거를 지금 미분하는 거거든. 그럼 스몰 g x 플러스 1 빼기 스몰 gx니까 속미분할 거 없죠. 1이니까 곱하나 마나 스몰 gx 플러스 여기다가 x 플러스 1 쌀록쌀록 넣어주면 x 플러스 3승 gx는요 t자리 x는 x 3승 이렇게 바로 날아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알았어요?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별거 아니니까 그냥 아 그런 원리대로 한 번쯤만 생각해주면은요 그닥 어렵지 않게 합성함수에 관련된 것들이 걸리는 것만 주의하면은요 충분히 바로 날아올 수 있다. 그쵸? 연습하세요. 자 계산한다. f'x는요 x3승 지워져 버리고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3x 플러스 이렇게 정리가 돼. 정답 꼬라간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요. f'x는 3x의 제곱 더 얼마? 3x 플러스 얼마? 1 dx니까 적분 시작. x의 3승 플러스 얼마?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x요. 아유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이너지면 8 더하기 이너 4 2 3은 6 더하기 얼마? 2 0은 뺄 게 없으니까요. 16이죠. 그렇죠? 16이라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다? 16 해서 2번이 정답. 돌아와서 오히려 이쪽 구간에 관련돼서요. 이게 이렇게 정리만 깔끔히 되어 있다면 얘는 산수해도 귀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산수할 것도 없고 바로 미분 때려가지고서 이 미분된 결과리들이 이렇게 날라올 수만 있다면요 그닥 어렵지 않게 몇 줄 되지 않게 정답까지 우리가 진행시킬 수 있겠지. 외려도 산수가 쉽고 요 미분만 잘 처리할 수 있다면요 오히려 첫 번째보다 더 간결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이해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